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저 회장님 강의를 좀 들었어요. 그러고 있는데 이제 집안 식구들이 또 이쪽 저쪽 찾다 보니까 여기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, 뭐 병명을 판명을 받고 약간 믿음이란 게 이런 쪽에 원래 옛날부터 좀 가지고 있었어요. 침도 좀 공부를 했고 그래서 판명을 받자마자 그냥 바로 내려왔습니다. 직장암이라고 판명을 받았어요. 올 때도 생각을 했지만 뭐 완치된다 이렇게 확실한 건 없었지만 교육을 받으면서는 확실히 완치된다고 제가 믿음이 갑니다. 지금 받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모르는 것도 많이 느꼈고 지금 그런 믿음이 확실히 갑니다. 크게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몸이 가벼워진다는 느낌하고 허벅지 안쪽에 한 진짜 꽤 오래된 그 운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빨갛게 맺히는 게 있어요. 항시. 근데 여기 들어와서 내가 한 1, 3일 전에 사진을 찍고 요새 보니까 그 빨갛게 맺히던 게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. 제 몸의 증상은 지금 그거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. 간지를 겪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앞도 못 보고 들어왔는데 한 3, 4일 만에 다시 앞을 보기 시작하고 또이 발작 증상이 일어나는 걸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발작 증상이 한 10분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은 일어나는 게 그의 반도 안 되게 빨리 멈췄다. 이런 소리까지 제가 물어봐서 들었습니다. 그래서 아, 너무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서 지금 한 10일 정도 배운 게 있는데 나가서 생식 위주로 하고 제가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은 여기서 배운 그 시스템대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뭐 그리고 운동 조금씩 하고 그러면 다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갑니다. 그렇게 할 겁니다. 여기 앞으로 한 두세 번더 들어오고요. 여기에 제가 배운 것들을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하고 싶습니다. 사실 뭐 전달한다고 믿을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내 근처에는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다 전달해서 이쪽으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려고 노력할 겁니다.